안녕하세요. 혜랑매 TV의 이완호입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이 11월 28일. 참 올해도 변화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에너지공단에서 6월 1일 이후로부터는 양도 양수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내년부터는 FIT가 안 된다는, 30km 이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FIT 적용 못 받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FIT를 많이 하신 분도 있었지만 이제 3개로 규정되어 있어서 좀 아쉽지만 FIT 못 하신 분들은 미리 할 걸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금액이 130원대로 올라가 있고 REC도 지금 4만원대 가까이 언저리 올라와 있다 보니까 두 개 합쳐서 170원 가까이 돼서 FIT 아니더라도 일반화더라도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예, 투자처로서 상당히 좀 좋은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남 홍성군 학산리 284번지 100kW 태양광 두 개 분양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한 3년 정도 이상 걸려서 100kW 10개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두 개를 사용률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는 가동 중에 있고요. 두 개는 모듈, 인버터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과 동시에 사용률 검사를 신청하면 바로 가동이 됩니다. 다른 어떤 투자처보다도 바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가리는 것이 동서남북 전혀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고요. 남쪽이 좀 낮고 북쪽이 높은 형태, 아주 전형적인 태양광 위치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전부 다 평지를 만들어서 고르게 되어 있고 땅평수는 조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네이버에 해랑맨을 치게 되면 제 블로그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셔서 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제 뒷화면에 TV에서 나오는 화면에서 지금 블로그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전경이죠. 여기는 초기 때 사진 찍었던 전경으로서 이쪽에 여기 이 부분 3호와 또 이 부분 4호 이 부분을 지금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옆에서 본 어제 갔다 온 사진입니다. 지금 옆에는 지금 풀도 나 있고 지금 기반이 좀 다져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N쪽이 3호고 오른쪽이 4호입니다. 뒤에서 본 그 사진인데요. 그 N쪽 편에 인버터하고 모듈 되어 있는 거 위쪽 거 이것이 지금 그 4호, 아래쪽 게 3호, 뒤에서 보면 오른쪽 N쪽이 되겠죠. 분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돼 있는 상태고 계약과 동시에 바로 사용률 검사를 해서 가동이 된다는 그 내용하고 분양가격이 제일 이슈가 되겠죠. 지금 여기는 모듈하고 인버터 모든 것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금액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1억 2,500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진행되고 잔금은 1억 원 플러스 부가세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체적인 다 필지 분할을 해서 대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지 분할이 현재는 안 되는 상태인데 이 두 개만 처리되면 바로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 지금 S&P 금액이 뭐 130원, REC 금액이 40원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상반기에 4월달 정도에서 입찰할 때는 상한가 금액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발전사들 의무 비율이 12.5%이기 때문에 구입량도 많아서 높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랑매 TV에 이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 은하면 학산리에 100kW 태양광
10개가 설치된 곳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8개는 사용적 검사 받아서 가동 중에 있고 현재 3호하고 4호하고 이쪽 경계선을 두고 이쪽이 3호, 이쪽이 4호입니다. 그래서 양쪽 100호 두 개가 지금 사용적 검사를 못 받은 상태고 이 두 개를 분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 가변식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산도 없고 앞에도 뻥 뚫어져 있고 지금 시간이 3시 반이기 때문에 11월 27일 3시 반이라서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라서 지금 보통 4시면 발전량이 끊기죠. 겨울이 다 됐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고 평지고 발전량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장기 입찰 할 때도 신성 모듈, 국내산 탄소 인증 받은 그 모듈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2주 뒤에는 사용적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합피를 해서 필지 분할을 해서 그때 잔금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1억 2,500만 원, 나머지 1억은 대출로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로 그때 처리하고요. 지금 제가 좀 멀리 좀 보겠습니다.